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옛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책벗 인생입니다. 오늘은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 가난한 선비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큰 재물을 얻고 집안이 번성하였으며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지내게 된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강릉 땅에 김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안은 원래는 그 고을에서 제법 잘 살던 집안이었는데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부터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여 하루하루 끼니 걱정이 끊이질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김선비가 가장 마음이 걸렸던 것은 홀로 계신 어머니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윗대 집안은 원래는 부자였단다. 그때 집안에서 일을 했던 노비들이 지금은 전라도 땅에서 농사를 크게 지으며 잘 산다고 들었다. 우리 집안이 비록 몰락했어도 옛날에 부리던 하인에게는 구차한 소리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도 앞으로 행세를 제대로 하려면 이 종문서를 제 손으로 없애야 하니 그러니 서로에게 진정으로 무슨 도움을 준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가 이 노비 문서를 챙겨서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아라.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쪽에서 무엇을 바라는 눈치는 절대 보이지 말거라. 어머니는 보관하던 노비 문서를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원래 성품이 착하고 인자한 김선비의 모친은 그 많은 노비들이 스스로 나가고 또 내보내고 할 때 종문서를 진작 태우거나 없애버리려 했지만 살림에 쪼들리면서 챙기지 못하고 그럭저럭 세월을 지내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형편이 어려운 집안을 늘 가슴 아파하던 모친이 차마 못할 말을 아들에게 전하며 사실은 노비 문서로 돈을 구해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모친이 일러준 대로 김선비는 전라도 어느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100채도 넘는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마을을 이루고 있었는데 모두가 김선비 집안 노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김선비가 노비 문서를 꺼내 보이자 사람들이 차례로 절을 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우리 가문의 노비 문서요. 내 오늘 그대들에게 이것을 보이고 직접 불태워 없애려고 일부러 찾아왔소. 그러자 마을 촌장인 듯한 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그들은 주인의 딱한 처지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아울러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고는 뜻밖의 많은 돈인 2,000냥을 거두어 김선비에게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노비 문서를 그들 앞에서 불태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우리 집안의 노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선비는 받은 돈 포대를 실은 나귀를 끌고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공주에 있는 금강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날은 저물어 고요한 달빛이 강물에 비치는 밤이 되었습니다. 강나루터 한쪽에 메어둔 배를 부르려 할 때 강가 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눈에 띄었고 그들은 으름 섞인 아우성으로 얽혔다 흩어지고 흩어졌다가는 다시 껴안고 슬피 울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허, 이거 정말 괴한 일도 다 있군. 김선비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달빛을 빌려 자세히 살폈습니다. 늙은 내외와 젊은 여자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강물에 풍덩 들어가면 두 사람이 놀라 쫓아 들어와 기슬게 끌어내어 놓고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이 강에 뛰어들고를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먼저 물에 뛰어들려고 다투며 말리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서로를 얼싸안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김선비는 냉큼 달려가 말했습니다. 밤중에 대체 여기서 왜들 이러는 거요? 그러자 노인이 길게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내 외아들이 관아의 아전인데 관아의 돈을 사사로이 쓴 것이 2,000냥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 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우리 집의 재물도 모두 가져갔는데도 다 변상하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말미를 주었는데 만약 갚지 못하면 아들은 형장의 혼백이 될 것입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듯하여 강물에 뛰어들려니 제처와 며느리가 한사코 말리면서 차라리 대신 죽는다고 이렇게 법석을 비우지 않겠소. 말을 끝낸 노인은 또 어느 틈에 강으로 뛰어들려고 하자 김선비는 얼른 그 노인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내 말 좀 들으시오. 그만한 돈 때문에 무려 네 사람의 목숨을 버린단 말이오. 아들이 쓴 돈을 갚으려면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아직도 1,500냥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우리가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그러자 김선비가 노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돈을 드리겠소. 2,000냥이요. 이 돈은 우리 집안의 노비들을 면해주고 받은 돈이요. 이 정도면 관아의 변상을 하고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요. 노인네 식구들은 순간 꿈인가 싶어 모두 입을 쩍 벌렸습니다. 김선비는 돈이 든 포대를 모두 사람들 앞에 내려놓기가 바쁘게 곧장 돌아섰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번쩍 차린 노인 부부가 쫓아가며 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보시오. 대체 어디 사는 누구신지나 알고 싶소이다. 원컨대 어두운 밤이니 저희 집에서 하루라도 쉬었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날이 저물어 돌아갈 길이 급합니다. 늙은 어머니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어.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라고만 알아두시오. 예, 제 아들놈이 풀려나면 선비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선비는 나귀를 몰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선비의 어머니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노비들을 송량해 주었고 2,000냥을 받았는데 오는 길에 불행한 가족이 있어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모두 고하자 모친은 조금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참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몇 년 뒤 김선비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는데 비록 가난에 쪼들리셨지만 나이 80세까지 편안히 살다가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그동안의 집안은 더욱 궁핍해져 무엇보다 모친을 장사 지낼 산소조차 마련할 여력이 김선비에게는 없었습니다. 대를 물려 내려오는 산도 남은 것이 없고 남의 산을 사자니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모친을 모실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어머니를 급한 대로 우선 텃밭에 모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사와 어머니의 산소 자리를 답사하러 다녔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다니던 중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지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명당 자리입니다.
여기에 산서를 쓰면 자손이 번성하고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쪽에 마을 촌락이 빼곡하고 큰 기와집이 있는 것을 봐서 여기 이 땅은 반드시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예, 좋은 자리라고 하나? 남의 땅에 어머니를 모실 수는 없지요. 어차피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저 아래에 큰 집에 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해봅시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등지고서 내려가니 우뚝 솟을 대문에 큰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그 앞과 뒤 그리고 좌우의 질비한 아담한 초가집들도 큰 기와집의 하인들이 머무는 집들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김선비와 지사는 그 집으로 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인 듯한 젊은 사람이 나와 두 사람을 사랑방으로 안내하였고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중하였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마침 때가 되었으니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는 이내 푸짐한 밥상을 내왔습니다. 얼마 후 식사가 끝나고 상을 물리며 김선비가 어머니의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안쪽 방에 미닫이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한 젊은 여인이 다소곳이 들어와 한쪽 옆에 앉아 가만히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렇지 않아도 뜻밖의 푸짐한 대접에 놀라 어리둥절할 만큼 수상했는데 이제는 또 웬 아낙네가 들어와 울기까지 하니 그야말로 놀라운 일의 연속이라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두 사람은 밖으로 몸을 피하려고 막 일어서려는데 물린 상을 가지러 온 젊은 남자 주인도 눈이 휘둥그레져 그 여인에게 까닭을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요? 이분이 바로 금강에서 만났던 우리 은인이십니다. 아, 그럼 이분이 바로? 예, 바로 이 어른이십니다. 여인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말할 수 없는 반가움과 고마움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김선비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대인을 만나 뵙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날마다 밤마다 하늘에 빌었더니 이렇게 오늘에서야 만나 뵙게 되었네요. 여인은 또 한 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서야 김선비는 아주 잊고 있었던 옛날 일이 머리에 떠올랐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김선비의 도움으로 관아에서 풀려난 노부부의 아들이었고 슬피 우는 여인은 며느리였습니다. 젊은 주인은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김선비를 아랫목에 앉게 하였습니다. 손님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은인이시군요. 자, 절부터 받으십시오. 젊은이는 아내와 함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내온 이야기를 김선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는 광가에서 풀려나온 후 변상하고 남은 돈으로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지어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인이 아니었다면 저희에게 어찌 오늘이 있었겠냐는 생각에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자 하였지요. 대인께서 그때 강원도에 사신다는 말만 남기시어 저희가 여기로 들어와 널리 수소문했지만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정말 초조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중히 대접하면서 안식구를 시켜 혹 대인이라도 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문틈으로 엿보게 하였습니다. 오늘에서야 저희들의 바람이 이루어졌군요. 그러나 이야기를 들은 김선비는 보답을 바라기보다는 당장 급한 어머님 산소 자리 이야기를 전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간 무사히 잘 지냈소만 모친을 모실 산소자리 때문에 이곳을 우연히 찾게 되었소. 방금 산에서 오는 길인데 마침 산소자리로 적합한 곳을 찾게 되어 이 동네 사람들에게 물으니 이 집 주인이 그 땅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소. 그 산 한 구석을 내게 싸게 떼어줄 수는 없겠소? 어찌 산소자리 뿐이겠습니까? 이 집과 이 근처의 논밭과 산이 사실은 모두 은인께 드리고자 하여 마련해 두었소이다. 그래서 부모님은 고향 땅에 남아있게 하고 저희 네 외 둘만 여기 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문서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인께서 성함만 써놓으시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젊은 주인은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 선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그 호의를 즉시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들의 뜻은 물론 고맙고 갸륵하나 애초 내가 한 뜻은 이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기에 정 그렇다면 우선 산소자리나 쓰게 해주고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그 당시에 내가 준 2,000냥 정도나 갚아주시구려. 돌아가신 모친도 그때 내가 한 일을 기뻐하셨으니 더 이상의 보답할 생각은 말아주시기를 바라오. 김선비의 말에 무얼 골똘히 생각한 젊은 주인은 정 그러시다면 은인의 뜻대로 하겠지만 장례식만큼은 저희가 정성껏 준비하여 치르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선비는 이것마저 사양할 수 없어 허락을 하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유고를 거두어 장례를 풍성하게 정성껏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도움을 주었던 돈 2,000냥도 따로 돌려받았습니다. 아참, 이렇게 착한 사람도 세상에 다 있구나. 김선비는 마음이 사뭇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김선비는 천만 뜻밖의 사연이 든 편지 한 통을 전해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내외가 쥐도 새도 모르게 단둘이서 조용히 공주로 돌아가면서 남긴 편지였습니다. 은인께서 간곡히 거절하셔도 저희는 애초의 뜻을 못 이루고는 도저히 세상에 살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해드린 저희의 뜻대로 전답과 가옥 등 모든 문서를 은인 앞으로 고쳐 적어두고 가오니 부디 외람되다 생각 마시고 저희의 뜻을 부담 없이 받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선비는 곧바로 사람을 공주로 보내어 그 젊은 부부의 뜻을 끝까지 사양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내외가 공주로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 늙은 부모가 고향을 지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아들 내외가 강원도에서 돌아온 직후 그 집 사람들 모두가 흔적 없이 어디론지 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참, 세상에 이런 기특한 사람이 은혜를 캐코 가보려고 종정마저 감춰버리다니. 이리하여 김선비는 노부부 가족이 마련해 놓은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 뒤 얼마 후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는데 집안은 자손이 번성하였고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김선비가 잘된 것은 어머니 산소가 명당이기도 했겠지만 자신이 힘든 상황에도 곤경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김선비의 어진 마음이 보은을 입은 결과라고 혹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자신보다 더 어려운 남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선행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고 또 이 어진 행실은 인간관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